최악의 범죄 조직의 리더 크라임 마스터와 그의 휘하에 있는 제고랜턴, 메가텍, 휴먼플라이, 그리고 에디 브록을 호스트로 삼은 톡신 등 수많은 빌런들에게 쫓기게 된 플래시 톰슨, 일명 에이전트 베놈. 그는 자신으로 인해 전 여자친구 베티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이 계속해서 위협에 휩싸이자 어쩔 수 없이 숨기고 있던 신분을 베티에게 밝히는데, 과연 플래시는 위기를 극복하고 크라임 마스터를 무찌를 수 있을까요? 에이전트 베놈의 정체가 플래시인 것을 보곤 심히 당황하는 베티. 플래시가 다가오자 그녀는 싸대기를 날리곤 어떻게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속일 수 있었냐며 격분하는데, 플래시는 화를 내는 건 이해하지만 크라임 마스터가 자신을 뒤쫓고 있는 이상 이럴 시간이 없다며 베티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곤 다시 베놈을 뒤집어쓴 후 그녀를 들고 날아오르죠. 크라임 마스터 일당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이들을 노릴 것을 알았기에 여동생 제시의 집으로 향해본 플래시. 그는 베티를 발코니에 두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하지만 이곳은 이미 제고랜턴이 왔다 간 지 오래였으며 그는 납치된 제시의 흔적과 살해된 그녀의 남편만을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시신을 보며 절망하고 있던 이때 플래시의 귀에 들어오는 제시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숨어 있었다 판단하고 이불을 걷어보는 플래시. 하지만 이 역시 그저 제고랜턴의 함정이었는데, 플래시는 그의 장난감 무기들을 제압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이내 타이머가 발동되는 것을 발견하고 서둘러 베티에게 뛰어가 함께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들 뒤엔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죠. 베티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자신과 함께 하다간 죽을 확률이 너무 높아진다며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올 동안 여기서 대기하라 전하는 플래시. 이내 그는 잭의 흔적을 쫓아 홀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잭의 빗자루가 남기는 연기를 따라 향해봤으며 한 건물 옥상에 묶여있는 제시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서 그를 덮치는 잭. 갑작스런 기습에 고통스러워하는 플래시를 보며 잭은 이제 너를 끝내버리고 여동생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 도발하는데, 플래시는 베놈을 이용해 은근슬쩍 떨어진 총을 주었고 순식간에 반격을 시작합니다. 빗자루에서 떨어진 잭에게 달려드는 플래시, 그리고 화염으로 반격하는 잭. 플래시는 불길을 끄기 위해 근처 분수대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그 사이 잭은 제시를 집어들더니 그녀를 바닥으로 던져버립니다. 플래시는 곧바로 점프해 그녀에게 날아갔고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살리는 데 성공하죠. 문제는 그의 눈앞에 들어온 톡신에게 잡혀가는 베티. 사실 잭은 그저 톡신이 베티를 납치할 동안 시간을 끈 것이었는데, 잭은 당황하는 플래시에게서 벗어나며 그나저나 어머니에게 한번 찾아갈 때 되지 않았냐며 팁을 던져줍니다. 플래시의 어머니는 식인을 즐기는 휴먼플라이에게 납치된 상황이었죠.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 플래시는 정신이 없었으나 그는 이내 어머니부터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동을 시작해봅니다. 그리고 그가 곧장 향한 곳은 과거 플라이를 체포했었던 종탑 내부. 그는 플라이가 어머니를 먹기 위해 분명 이곳에 올 것임을 예상했던 것이었고, 실제로 내부에서 그를 발견하자 참혹한 처벌을 시작합니다. 플라이의 날개를 찢어버리며 크라임 마스터 조직의 본진 위치를 묻는 플래시. 플라이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사실대로 말했으니 한쪽 날개만이라도 남겨달라 부탁하는데, 하지만 이미 열이 뻗칠 대로 뻗친 플래시는 그대로 남은 날개마저 찢어내버립니다. 이 와중 플래시의 정체를 모르는 그의 어머니는 조용히 숨죽이고 있을 뿐이었죠. 한편 기절했다가 처음 보는 컨테이너에서 깨어나는 베티, 그리고 그녀가 깨어나자마자 열리는 문과 안내를 따라 이동하라는 목소리. 베티는 지시대로 따랐고 이내 철문을 통과해 음침한 분위기를 뿜는 방에 도달하는데, 거기엔 베티와 베티의 남동생 베넷의 사진으로 도배돼 있었습니다. 동생의 사진을 보며 어리둥절해하는 베티, 그리고 옆에 나타나는 크라임 마스터와 그의 크루. 베티가 깜짝 놀라자 크라임 마스터는 진정하라 말하더니 자신의 마스크를 서서히 벗는데, 놀랍게도 크라임 마스터의 정체는 베티의 동생 베넷이었죠. 너는 불의의 사고로 죽었던 것 아니냐며 크게 당황하는 베티. 베넷은 이런 그녀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데, 사고 이후 의문의 방 안에서 깨어났었다는 베넷. 그는 조심스레 밖으로 향해봤고 크라임 마스터 슈트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내 곧바로 자신이 차세대 크라임 마스터로 뽑혔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몇 세대를 거쳐 이어져온 크라임 마스터 전통을 물려받는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크라임 마스터라는 이름에 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죠. 베넷의 발언에 역겨움을 느껴하는 베티. 이때 방 안으로 뛰쳐들어오더니 그 남자가 도착했다 전하는 한 부하. 바로 플래시가 플라이에게서 얻은 정보로 이곳을 덮친 것이었고, 그는 우선 거대한 메가텍을 상대해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들이대다 충격파 펀치에 맞아버린 플래시. 그는 첫 관문에서부터 큰 위기에 빠지는데 이때 뒤에서 메가텍을 물어버리는 톡신.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베놈은 나만의 것이라고. 메가텍을 해치워버린 후 플래시에게 시선을 돌리는 톡신. 그는 당장 베놈을 자신에게 내놓으라 소리쳤고 플래시를 조각내버리는데, 하지만 사실 이는 플래시가 파놓은 함정이었을 뿐 톡신이 정신이 팔린 사이 그의 뒤로 이동한 플래시는 수많은 화염탄을 발사했고 불길로 인해 괴로워하는 톡신의 품 안으로 들어가 에디 브록을 꺼내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정신을 못 차리는 에디. 플래시는 이런 그를 진정시켜보려 하지만 이때 톡신이 다시 에디에게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디와 함께 화염 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하죠. 플래시는 죽어가는 에디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으나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었기에 곧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해봅니다. 한편 베티를 데리고 재고랜턴과 함께 이동 중이던 크라임마스터 베넷, 그리고 천장을 통해 이동하다 이들을 발견한 플래시. 재고랜턴은 그를 보자마자 이젠 싸우는 것조차 지겹다며 날아올라 보는데, 하지만 이미 기습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던 플래시는 이번엔 선제 공격을 펼쳤고 빗자루를 빼앗은 후 끓는 물속에 그를 던져버립니다. 당연히 플래시의 다음 타겟은 베넷. 베넷은 분노에 차 달려드는 플래시를 특수개조한 총으로 맞이해주지만 플래시는 가볍게 총알을 피한 후 한층 더 그에게 가까워집니다. 문제는 해당 총알이 심비오트 전용 음파 증폭 총알이었다는 것. 당연히 플래시는 굉장히 괴로워했고 베넷은 이번엔 그에게 화염방사 총알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래시의 몸에서 베놈이 벗겨지게 되죠. 이제 모든 게 끝났다며 마지막 총알을 선사하려 드는 베넷. 플래시는 분한 마음에 몸을 일으켜보려 시도하지만 이미 그의 몸은 수많은 데미지가 축적되어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베넷이 방아쇠를 당기려던 이때 뒤에서 베넷을 쏴버린 베티. 그녀는 이미 자신의 동생이 아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곤 플래시를 살리길 택한 것이었죠. 이렇게 크라임마스터와 플래시의 악연은 베티의 손에 의해 끝이 나게 됩니다. 자리를 옮겨 대화를 나누는 플래시와 베티. 플래시는 베티에게 자신으로 인해 수많은 일에 휩싸이기에 미안하다 전하지만 베티는 네 잘못이 아니니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 답해줍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 역시 덧붙이죠. 이제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고. 베티와 가슴 아픈 결별을 한 후 재고랜턴을 챙겨 특수 감옥에 이송한 플래시. 이후 그는 어벤져스에게 향해 그간 있었던 일을 보고했고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기는데, 행복했던 과거 사진을 보며 빨리 안 좋았던 기억은 다 잊어야겠다 다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건 내일이면 히어로로서 짊어져야 할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새로운 날이 좋은 날일지 또 다른 비극일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착잡한 마음을 정리하던 건 플래시뿐만이 아니었는데, 베티 역시 플래시와의 추억을 모두 정리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했고, 플래시의 어머니는 허공을 바라보며 도대체 자신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크라임마스터 사태가 플래시와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남긴 건 분명했죠. 네, 오늘은 이렇게 에이전트 베놈 플래시와 크라임마스터의 악연의 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베놈과 플래시의 운명은 끝이 난 게 아닌데요. 과연 이들에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으로의 베놈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